의류 관련 주에는 에스티어, 대한아섬, 예신방식, 호엘패션, 신성통상, 한센케이가 있습니다. 에스티어입니다. 중저가 남성 의류 브랜드 전문업체입니다. 대한아섬입니다. 폴리에스터 원사 제조업체입니다. 예신방직입니다. 원사 생산 전문업체입니다. 코엘패션입니다. 혼대서 제조 및 의류 제조업체입니다. 신성통상입니다. OEM 수출 중심의 의류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한세MK입니다. DBJ, 버커루 브랜드를 운영하는 패션 전문회사입니다. 로봇 관련 주에는 티라유텍, 뉴로메카 TPC, DY 로보티즈, SP 시스템스가 있습니다. 티라유텍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전문 솔루션 업체입니다. 뉴로메카입니다. 협동 로봇 등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입니다. TPC입니다. 생산설비 자동화 시스템 제조업체입니다. DY입니다. 자동차 부품 및 기업 기기, 산업 기계 지주회사입니다. 로보티즈입니다. 서비스 로봇 솔루션 및 로봇 부품 연구 개발, 생산 및 판매 업체입니다. SP 시스템스입니다. 로봇 자동화 제조 시스템 구축, 일반 산업 기계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방산 관련 주에는 삼영 ENC, 한국항공우주, 스페커 한일단조, 현대의아, LIGNX1이 있습니다. 삼영 ENC입니다. 선박 전자장비 제조 및 유통업체입니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국내 유일의 항공우주업체입니다. 스페코입니다. 특수목적용 건설기계, 방산장비 및 윈드타워 제조업체입니다. 한일단조입니다. 형단조 제품의 제조 및 유통업체입니다. 현대의아입니다. 차량 부품, 공작기계 및 산업기계 전문업체입니다. LIGNX1입니다. 방산물자의 개발, 제조, 정비 및 판매업체입니다. 1층 관련 주에는 금양, 포스쿠처엠 웰바이오텍, STX 미래산업, 하이드로비팀이 있습니다. 금양입니다. 발포제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포스코퓨처엠입니다. 포스코그룹의 내화물, 케미칼 사업 관련 전문 업체입니다. 기어건담 생산 업체입니다. STX입니다. STX그룹 지주회사입니다. 미래산업입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및 칩마운터 제조 업체입니다. 하이드로비팀입니다. 건축자재의 생산 및 시공 업체입니다. 탈모 관련 주에는 JW중의 제약, 스피어 파워, 프롬바이어, 디에스트릴리온, 종근당, 위더스 제약이 있습니다. JW중의 제약입니다. 수액제로 유명한 업계상위 제약회사입니다. 스피어 파워입니다. 줄기세포 기술을 바탕으로 의약품과 화장품 제조 기업입니다. 프롬바이오입니다. 건강기능식품원료 및 식품원료도 소매 기업입니다. 디에스트릴리온입니다. 탈모 시장을 타겟으로 제품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종근당입니다. 치료제 중심의 업계 상위 제약사입니다. 위더스 제약입니다. 의약품 제조업체입니다. 보험주에는 코리알리 메리츠금융지주,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 삼성화재가 있습니다. 코리알리입니다. 국내 1호 재보험사입니다. 메리츠금융지주입니다.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등을 보유한 금융지주사입니다. 하나손해보험입니다. 하나그룹 계열의 이익권 손해보험사입니다. 롯데손해보험입니다. 롯데그룹의 중소형 손해보험사입니다. 미래에셋생명입니다. 퇴직연금의 강점을 가진 생명보험사입니다. 삼성화재입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대형 손해보험사입니다. 조선 관련 주에는 삼영 ENC, H현대 일렉트릭, 대양전기공업, STX중공업, CS홀딩스, 메디콕스가 있습니다. 삼영 ENC입니다. 선박 전자장비 제조 및 유통업체입니다. H현대 일렉트릭입니다. 현대그룹의 충전기기 전문업체입니다. 대양전기공업입니다. 현대그룹의 충전기기 전문업체입니다. STX중공업입니다. 플랜트 및 선박용 엔진 부품, 기자재 생산업체입니다. CS홀딩스입니다. 용접봉 재료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둔 지주회사입니다. 메디콕스입니다. 블록 제작 조선기 자재 업체입니다. OLED 관련 주에는 주성 엔지니어링, 프로 2000, LX 세미콘, 휠옵틱스가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반도체, FPD 및 태양전지 등 제조용비 생산업체입니다. 프로 2000입니다.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체입니다. LX 세미콘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업체입니다. 퓨롭틱스입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ESS 관련 주에는 파워로직스 세방전지, 사마 콘덴서, 솔루엠 효성중공업 삼성 SDI가 있습니다. 파워로직스입니다. 2차 전지용 보호회로 카메라 모듈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세방전지입니다. 자동차용 및 산업용 축전지 제조업체입니다. 사마 콘덴서입니다. 종합 콘덴서 제조업체입니다. 솔루엠입니다.
파워 모듈, 통신 모듈, ESL, IoT 제품 제조 및 판매 업체입니다. 효성 중공업입니다. 중전기기 및 건설 전문 업체입니다. 삼성 SDI입니다. 소재 에너지 토털 솔루션 기업입니다. 소금 관련주에는 인삼과 대상, CJ제일제당, 아미코젠, 샘표, 풀무원이 있습니다. 인삼과입니다. 주요 및 주변응용식품 전문 제조 유통업체입니다. 대상입니다. 청정원 브랜드를 보유한 종합식품 기업입니다. CJ제일제당입니다. 지주사 CJ의 사업부문 자회사입니다. 아미코젠입니다. 재활용 특수효소 및 효소 기반 바이오 제조업체입니다. 샘표입니다. 샘표식품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굴무원입니다. 식품, 급식, 식자재 등의 사업부문 영위 지주회사입니다. 보톡스 관련주에는 웨이디톡스, 동화약품, 휴제, 대웅제약, 파마리서치, 제테마가 있습니다. 웨이디톡스입니다. 의약품 및 미용의약품 등 제조 판매업체입니다. 동화약품입니다. 의약품 제조 판매업체입니다. 휴젤입니다. 바이오 의약품 전문 기업입니다. 대웅제약입니다. 우루사, 알비스 등 의약품 제조, 판매 상위 제약사입니다. 파마리서치입니다. 재생바이오 제약회사입니다. 제테마입니다. 피부과용 전문 레이저 의료기기 등을 연구개발 및 제조업체입니다. LFP 관련주에는 자이글, 이시, 첨보, 삼성 SDI, LNF, 파워넷이 있습니다. 자이글입니다. 생활용 조리기구의 제조 및 판매업체입니다. 이시입니다. 페라이트 자성 소재 산화철 및 복합 소재 제조업체입니다. 첨보입니다. 종합정밀 화학 소재 기업입니다. 삼성 SDI입니다. 소재 에너지 토털 솔루션 기업입니다. LNF입니다. 2차 전지 양극활 물질 및 관련 소재 제조 기업입니다. 파워넷입니다. 전력 변환 장치 제조업체입니다. 수소 관련주에는 이시, 대주전자재료, 삼영 SNC, 리코, 비나텍, 대형강업이 있습니다. 이시입니다. 페라이트 자성 소재 산화철 및 복합 소재 제조업체입니다. 대주전 자재료입니다. 전자부품 소재 및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입니다. 삼영 SNC입니다. 온습도 센서, 먼지 센서 등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미코입니다. 반도체 장비 부품 제조 및 세정 코팅 전문 업체입니다. 디나텍입니다. 초고용량 커패시터 제조 업체입니다. 대원강업입니다. 차량용, 산업용 스프링 전문 업체입니다. 시멘트 관련주에는 성신양의 상용시행이 삼표시멘트, 서산 아세아시멘트, 유진기업이 있습니다. 성신양의입니다. 시멘트 및 에미콘 전문 기업입니다. 상용시행이입니다. 시멘트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삼표시멘트입니다. 시멘트 제조업체입니다. 서선입니다.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체입니다. 아세아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및 에미콘 제조업체입니다. 유진 기업입니다. 에미콘, 아스콘 등의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해운주에는 흠, KSS 해운, 흥아해운 HD 한국조선해양, 대한해운 페노션이 있습니다. 흠입니다. 해운사업 영위업체입니다. KSS 해운입니다. LPG 및 케미컬 운송 전문 선사입니다. 흥아해운입니다. 컨테이너선, 탱커선 등 해상화물 운송용역 제공업체입니다. HD 한국 조선해양입니다. 선박과 해양구조물, 플랜트 및 엔진 제조업체입니다. 대한해운입니다. 벌크선 중심의 대형 해운업체입니다. 펜오션입니다. 벌크선 위주의 해상 운송업체입니다. 모더나 관련주에는 파미셀, 바른손, 마크로젠, AB 프로바이오, 안트로젠, 바이넥스가 있습니다. 파미셀입니다.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바이오 제약 기업입니다. 바른손입니다. 영어 및 외식, 게임 사업 영위 업체입니다. 마크로젠입니다. 유전자 분석 및 DNA 칩 분야 선도 기업입니다. AB 프로바이오입니다. 공작기계 제조업체입니다. 안트로젠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및 판매 업체입니다. 바이넥스입니다. 의약품 전문 기업입니다. 맥신 관련주에는 태경산업, 큐비스 아모센스, 나인테크, 코닉 오토메이션, 경동인베스트가 있습니다. 태경산업입니다. 합금철, 중질탄산 칼륨 제조업 및 휴기소 사업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큐비스입니다. 폴리에스터 단섬유 제조업체입니다. 아모센스입니다. 전자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나인테크입니다. 자동화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코닉 오토메이션입니다. 2차 전지 장비 및 물류 자동화 전문 회사입니다. 경동인베스트입니다. 경동ENS, 경동 등을 종속기업으로 둔 지주회사입니다. 저출산 관련주에는 SAMG엔터, 제로투세븐, 삼성출판사, 메일홀딩스, 메디앙스, 락앤락이 있습니다. SAMG엔터입니다.
3D 애니메이션 전문 제작사입니다. 제로투세븐입니다. 유아용 의류 및 용품 제조 판매업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삼성 출판사입니다. 출판, 휴게소 운영 및 임대업 영위 업체입니다. 메일홀딩스입니다. 메일유업의 지주사입니다. 메비앙스입니다. 유아용 풍군 선두 업체입니다. 락앤락입니다. 일배용기 및 기타 주방용품 제조업체입니다. 가스 관련주에는 지역난방공사, 대성산업, SH에너지화학, 인천도시가스, SGC에너지, SK가스가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입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업체입니다. 대성산업입니다. 석유가스 및 기계 판매, 해외정개발 영위업체입니다. SH에너지화학입니다. EPG 합성수지 제조 전문업체입니다. 인천도시공사입니다. 인천지역도시가스 공급업체입니다. SGC에너지입니다. 유리밀폐용기 및 유리병, 캔 제조업체입니다. SK가스입니다. SK그룹 계열의 액화석유가스 업체입니다. AI 관련주에는 포커스 HNS, 트루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수페타시스, 이스트소프트, 플리토가 있습니다. 포커스 HNS입니다. 기어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체입니다. 트루엔입니다. AI 영상감시 솔루션 제공업체입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지식재산권을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초고다층 PCB 제조업체입니다. 이스트소프트입니다. 보안소프트웨어 및 온라인 게임 개발업체입니다. 플리토입니다.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 업체입니다. 밀리 이서재 관련주에는 스틱 인베스트먼트, HB 테크놀로지, 웅진, 지니 뮤직이 있습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산업용 고압 변성기 제조 기업입니다. HB 테크놀로지입니다. LCD 아몰레드 검사장기 및 도광판 확산판 제조업체입니다. 웅진입니다. 웅진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지니 뮤직입니다. KT그룹의 음악 콘텐츠 전담 기업입니다. 니켈 관련주에는 STX, 티플렉스, TCC스틸, 포스코디엑스, 웰크로난텍, UST가 있습니다. STX입니다. STX그룹 지주회사입니다. 티플렉스입니다. 스테인리스 절삭 가공업체입니다. TCC스틸입니다. 전기 주석 강판 등의 제조 및 판매 업체입니다. 포스코디엑스입니다. 포스코그룹의 IT 서비스 및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입니다. 웰크로난텍입니다. 에너지와 환경 전문 플랜트 기업입니다. UST입니다. 스테인리스 강관 제조업체입니다. NFT 관련주에는 다이나믹 디자인 EV 첨단 소재 NHN 아톤, 게이시언 시스템, IMBC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디자인입니다. 타이어 금형 및 제작기계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EV 첨단 소재입니다. 연성으로 기판 제조업체입니다. NHN입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사업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아톤입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입니다. 제이시안 시스템입니다. 컴퓨터 기기 및 카인포테인먼트 제조업체입니다. IMBC입니다. MBC의 방송 콘텐츠 온라인 유통업체입니다. 치매 관련주에는 한국파마, 라이덱, 솔본, 퓨처캠, 현대바이오랜드, 휴메딕스가 있습니다. 한국파마입니다. 정신신경계, 순환기계, 소화기계, 항생항균 등 의약품 제조업체입니다. 라이덱입니다. 조직재생용 바이오 소재 및 구강보건 제품 제조업체입니다. 솔본입니다. 미디어, IT 의료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입니다. 피츠입니다. 방사성 의약품 등을 만드는 의약품 제조업체입니다. 현대바이오랜드입니다. 국내 천연화장품 원료 업계 1위 기업입니다. 휴메딕스입니다. 관절염 치료제 및 필러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수산물 관련주에는 사조시푸드, CJ시푸드, 사조오양, 신라SG, 한성기업, 동원산업이 있습니다. 사조시푸드입니다. 수산물 가공 유통업 전문 기업입니다. CJ시푸드입니다. CJ그룹 계열의 수산물 식품 제조 전문업체입니다. 사조오양입니다. 원양업 및 수산물 가공 영위 기업입니다. 신라SG입니다. 수산물 가공 및 충육 유통업 영위 식품 기업입니다. 한성기업입니다. 수산물 가공 및 충육 유통업 영위 식품 기업입니다. 동원산업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원양업 기업입니다. ARM 관련주에는 MDS테크, NCN, 코아시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가 있습니다. MDS테크입니다.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 관련 종합 솔루션 공급 업체입니다. NCN입니다. 영상 처리 반도체 제품 제조 및 판매 업체입니다. 코아시아입니다. BSE와 이츠웰 등의 모회사입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지식재산권을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AD 테크놀로지입니다. 반도체 소자 제조 및 설계 업체입니다.
가온 칩스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에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지노맨 컴퍼니,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트스, 압타바이오, 이수에지스, 인트론 바이오가 있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입니다. 바이오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지노맨 컴퍼니입니다. 기능성 식품 화장품, 신약 소재 연구 및 개발 업체입니다.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트스입니다. 신약 연구 및 개발 바이오 기업입니다. 압타바이오입니다. 약학 연구 개발 업체입니다. 이수웹지스입니다. 이수그룹 계열사로 항생제 치료제 개발 및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인트론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신약, 동물용 항생제 대체제 등의 제조업체입니다. 육교 관련주에는 하림, 마니커 푸드나무, 이지홀딩스, 동우팜투테이블, 교촌 F&B가 있습니다. 하림입니다. 국내 1위의 닭고기 생산업체입니다. 마니커입니다. 국내 닭고기 가공업계 시장 점유율 2위 업체입니다. 푸드나무입니다. 간편건강식 등의 플랫폼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푸드테크 기업입니다. 이지홀딩스입니다. 축산물 수집계열화를 이룬 지주회사입니다. 동우팜투테이블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6개 계열화 기업입니다. 교촌 F&B입니다. 교촌치킨 브랜드를 통한 치킨 가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양자기술 관련주에는 우리호, 텔레필드, 코이버, KCS, 엑스게이트, 하이버프로가 있습니다. 우리로입니다. 광분배기 전문 기업입니다. 텔레필드입니다. 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 업체입니다. 코이버입니다. 차세대 통신망 정보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KCS입니다. 논스톱 SI 등 다양한 사업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엑스게이트입니다. 네트워크 보안 전문 기업입니다. 하이버프로입니다. 광계측 광센서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엔비디아 관련주에는 이수페타시스, 아이크래프트, 덕산하이메탈, MK전자가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초고다층 PCB 제조업체입니다. 아이크래프트입니다. 인터넷 통신 사업자용 네트워크 솔루션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덕산하이메탈입니다. 솔더볼 등 반도체 패키징 부품 전문업체입니다. MK전자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mRNA 관련주에는 올리패스, 올릭스, 안트로젠, 셀루멜드, 아이진, 한미약품이 있습니다. 올리패스입니다. 치료제, 바이오 신약 연구 개발 업체입니다. 올릭스입니다. RNA 간섭 플랫폼 기술 보유 기업입니다. 안트로젠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및 판매 업체입니다. 셀루멜드입니다. 의료기기, 위생용품 등의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아이진입니다. 바이오 약품 개발 업체입니다. 한미약품입니다. 전문의약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제약업체입니다. 유승민 관련주에는 홈센터홀딩스, 동방성기, DSR제강, 대신정보통신, SDN, 염화금속이 있습니다. 홈센터홀딩스입니다. 건축자재, 도소매 및 레미콘 제조업체입니다. 동방성기입니다. 선방용 배관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DSR제강입니다. 천재 제조 및 판매업체입니다. 대신정보통신입니다. 시스템 통합 및 구축서비스 사업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SDN입니다.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입니다. 염화금속입니다. 자동차 부품 주물소재 제조 및 판매업체입니다. 셀트리온 관련주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독점 유통회사입니다. 셀트리온입니다. 단백질 및 바이오 의약품 제조 기업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외약품, 건강식품 전문업체입니다. 충전 관련주에는 포스코디엑스, YM텍, 케일럼, TS텍, 동양이 MP, 유라테크가 있습니다. 포스코디엑스입니다. 포스코그룹의 IT 서비스 및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입니다. YM텍입니다. 직류 고전압 EV 릴레이 개발 기업입니다. 케일럼입니다. 지열발전설비 제조업체입니다. TS텍입니다. 전력 계량기 및 자동차 부품 생산 전문업체입니다. 동양이 MP입니다. 전원 공급장치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유라테크입니다. 자동차용 점화 코일, 점화 플러그를 제조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자동차 관련주에는 신성 델타테크, 슈어소프트테크, 이원컴포텍, 뉴인텍, 코리아 FT, 트루인이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가전 및 IT, 자동차용 사출 부품 제조 업체입니다.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입니다. 이원컴포텍입니다. 상용차용 시트 및 내장 부품 제조 업체입니다.
전자축전지 및 필름 콘덴서형 증착필름 제조업체입니다. 코리아 FT입니다. 게니스터, 필러넥 등 차량 연료계통 부품 전문업체입니다. 드루인입니다. 자동차용 변이센서 생산업체입니다. 금리 인상 관련주에는 SCI 평가정보, 고려신용정보,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이 있습니다. SCI 평가정보입니다. 종합신용평가업체에서 신용평가업 분리한 기업입니다. 고려신용정보입니다. 채권추심업 선도업체입니다.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지역에 기반을 둔 지방은행입니다. 푸른저축은행입니다. 서울 소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미디어 관련주에는 SBS 콘텐츠허브, SBS, INBC, 한국경제TV, 아시아경제, 디지털조선이 있습니다. SBS 콘텐츠허브입니다. 방송 콘텐츠, 미디어 제작 및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SBS입니다. 방송 및 광고 사업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IMBC입니다. 방송 및 광고 사업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한국경제TV입니다. 증권 인터넷 방송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아시아경제입니다. 증권 인터넷 방송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디지털조선입니다. 조선일보 계열의 뉴미디어 전문회사입니다. 일본 불매 관련주에는 TM풍년 원인 머트리얼즈 코오롱 인더 아가방 컴퍼니 세리에스 후성이 있습니다. TM풍년입니다. 압력솥, 냄비류 및 프라이팬 등 주방용품 제조업체입니다. 원인 머트리얼즈입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용 특수가스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코오롱 인더입니다. 산자, 필름, 화학, 패션 등 다각화된 사업 영위 업체입니다.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영유아 의류 및 용품 전문 업체입니다. 3S입니다. 웨이퍼 캐리어 박스, 냉동 공조용 설비 전문 업체입니다. 후성입니다. 냉미가스, 2차 전지 전해질 제품 제조 업체입니다. 건설 관련주에는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기림 이화공영, 이성건설, DLENC가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화공 및 비화공 플랜트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현대건설입니다. 메이저 건설 업체입니다. 희림입니다. 건축설계 및 CM 감리 전문 업체입니다. 이화공영입니다. 건축공사 위주의 중견 건설 업체입니다. 일성건설입니다.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녹지조성 사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건설회사입니다. DLENC입니다. 대림산업의 건설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YTN, 민영화 관련주에는 YTN, INBC, 한국경제TV, 디지털조선이 있습니다. YTN입니다.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INBC입니다. MBC의 방송 콘텐츠 온라인 유통업체입니다. 한국경제TV입니다. 증권 인터넷 방송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디지털조선입니다. 조선일보 계열의 뉴미디어 전문회사입니다. 요오드 관련주에는 대정화금, 태봉LS, 일양약품, 신일제약, 현대약품, 광동제약이 있습니다. 대정화금입니다. 실험용 약품 제조 및 공급 업체입니다. 태봉LS입니다. 화장품, 의약품 전문 제조 업체입니다. 일양약품입니다. 원비디 등 드링크 주력의 제약 업체입니다. 신일제약입니다. 완제의약품 제조 업체입니다. 현대약품입니다. 미에로아이바 등 건강음료 및 의약품 제조 업체입니다. 광동제약입니다. 한방 제품 및 건강음료 전문 제약회사입니다. CCTV 관련주에는 호콤, 포커스 H&S, 비트로시스, 시티랩스, 인콘, 코이버가 있습니다. 호콤입니다. 주택설비 및 LED 조명, CCTV 제조업체입니다. 포커스 H&S입니다. 기후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체입니다. 비트로시스입니다. 자동제어 시스템 제조업체입니다. 시티랩스입니다. 이치 및 CCTV 구축, 공급업체입니다. 인콘입니다. 영상보안장비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코이버입니다. 차세대 통신망 정보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원전 관련주에는 서전기전, 오르빗텍, 한신기계, 태웅, 지투파워 에너토크가 있습니다. 서전기전입니다. 수배 전반 및 제어반 제조업체입니다. 오르빗텍입니다. 항공기 부품 제조 및 비파괴, 원자력 검사 영위업체입니다. 한신기계입니다. 공기압 축기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태웅입니다. 풍력단조 제품 생산업체입니다. 지투파워입니다.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체입니다. 에너토크입니다. 자동조정 및 제어 장비의 제조 및 유통업체입니다. 음식료 관련주에는 흥국 F&B, 우영, 삼양사, 롯데지주, 한국맥널티, S&D가 있습니다. 흥국 F&B입니다. 식음료 ODM 제조업체입니다. 오양입니다. 과실통조림 유사소재 식품, 즉석조리 식품 등의 제조업체입니다. 삼양사입니다.
설탕 및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조업체입니다. 롯데지주입니다. 롯데그룹의 지주사입니다. 한국맥널티입니다. 원두, 인스턴트 커피 제조 및 제약사업 영위업체입니다. S&D입니다. 식품첨가물, 조미식품 제조업체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주에는 한국전자인증, 게이시언 시스템, FSN, KPM테크, 위메이드맥스, 한커미드가 있습니다. 한국전자인증입니다. 공인인증서비스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제이시안 시스템입니다. 컴퓨터기기 및 카인포테인먼트 제조업체입니다. FSN입니다. 모바일 광고 전문 기업입니다. KPM테크입니다. 반도체 표면 처리약품 및 전자동도금설비 제조업체입니다. 위메이드맥스입니다. 모바일 및 온라인 게임 개발업체입니다. 한커미드입니다. 퀵하이 기반 보안 솔루션 전문 제공업체입니다. 2차전지 관련 주에는 윈텍, 세방전지, 코다코, 제이오, 신성델타테크, 솔브레인홀딩스가 있습니다. 윈텍입니다. QDT, LCD, SMT 검사장치 개발업체입니다. 세방전지입니다. 자동차용 및 산업용 축전지 제조업체입니다. 코다코입니다. 자동차용 및 산업용 축전지 제조업체입니다. 제이오입니다. 2차전지용 탄소 나노튜브 제조 전문업체입니다. 신성델타테크입니다. 가전 및 IT, 자동차용 사출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솔브레인홀딩스입니다. 반도체 및 LCD 공정용 화학약품 전문기업입니다. 교육 관련 주에는 마음의 아이, 애니 능률, 아이스크림의 듀, 유비온, 기상교육, 메가MD가 있습니다. 마음의 아이입니다. 음성인식, 얼굴인식, 자연어 처리 등의 AI 서비스 개발업체입니다. 애니 능률입니다. 영어 교육 출판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아이스크림의 듀입니다. 예비초 및 중등학생들을 대상의 교육, 콘텐츠 제작 업체입니다. 유비온입니다. 이러닝 서비스 및 교육 정보화 사업 영위 업체입니다. 기상 교육입니다. 중고등부 참고서 시장 선도 업체입니다. 메가MD입니다. 메가스터디 계열의 전문대학원 입시 전문학원입니다. 보안 관련 주에는 CQ생, 나노브릭, 지니어스, 라온시큐어, 시큐레터, 케이사인이 있습니다. CQ생입니다. 바이오 인증, 보안 플랫폼 전문 기업입니다. 나노브릭입니다. 색가변성 재료 및 응용제품 전문 기업입니다. 지니안스입니다. 네트워크 접근 제어 솔루션 개발 업체입니다. 라온시큐어입니다. 모바일 통합 보안 인증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체입니다. 시큐레터입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입니다. 케이사인입니다. 디비아모아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콘텐츠 관련 주에는 애니플러스, 자이언트 스텝, 콘텐트리 중앙, 배몽레인, 스튜디오 선타클러스, 바른손 ENA가 있습니다. 애니플러스입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체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콘텐츠 제작 AI 기반 리얼타임 콘텐츠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콘텐트리 중앙입니다. 중앙일보그룹 내 미디어 전문업체입니다. 레몽레인입니다. 방송 콘텐츠 제작과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 영위업체입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러스입니다. 연예 매니지먼트 및 영화 제작, 대급업 영위업체입니다. 바른손 ENA입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과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입니다. 리비안 관련 주에는 DUI, 코다코 남성, 우신 시스템, DNT, DC시스틸이 있습니다. DUI입니다. 전기차 업체 리비안의 리어 와이퍼 모터를 납품 중입니다. 코다코입니다. 멕시코 자회사 MKDC가 생산한 스티어링 휠 부품을 고객사 만도를 통해 리비안에 공급입니다. 남성입니다. 아마존의 차량용 AI 비서, 알렉사 오토를 탑재한 인포테인먼트 기기 개발 이력이 시장에서 부각입니다. 우신 시스템입니다. 2020년부터 리비안 등의 전기차 배터리 설비를 제작, 납품입니다. TNT입니다. 코터, 크레스 장비 등 전극 공정 장비를 리비안에 납품 중입니다. DC시스티입니다. 전기 주석 강판 등의 제조 및 판매 업체입니다. 음성인식 관련 주에는 RF세미, 파인 디지털, 브리지텍, 블루콤, 현대 HT가 있습니다. RF세미입니다. ECM칩을 마이크로폰 업체에 공급 중입니다. 파인 디지털입니다. 차량 전용 음성인식 기능과 블랙박스 연동 기능을 탑재한 매립 전용 내비게이션 출시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브리지텍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업체입니다. 블루콤입니다. 블루투스 음성 장치를 생산입니다. 현대 HT입니다. 음성으로 주요 기능을 제어하는 홈네트워크 기기 월패드 등을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입니다. 전자파 관련 주에는 캠트로닉스, 잉크테크, 프로텍, 제너셈, 한미반도체, 다산솔루에타가 있습니다. 캠트로닉스입니다. 무선 충전용 전자파 차폐 소재 및 모듈 제품을 삼성전자 등에 공급 중입니다. 잉크테크입니다.
전자파 차폐 사업에 진출해 국내 최초로 전자파 차폐 필름 개발 성공했습니다. 그로텍입니다. 전자파 차폐용 스프레이 타입의 디스펜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너슨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한미 반도체입니다. 전자파 차폐 기술 공정 처리 장비 생산 및 판매 업체입니다. 다사솔로의 타입니다. 전자파를 차단하는 차폐 재생산 업체입니다. 흑연 관련 주에는 상보, 아이텍, 태경 BK, LMS, XINC, 대보 마그네틱이 있습니다. 상보입니다. 디스플레이용 광학 필름 및 차량 건축용 윈도우 필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아이텍입니다. 반도체 전문 테스트 업체입니다. 태경 BK입니다. 석회 제품 제조업 및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영위 업체입니다. LMS입니다. 프리즘 시트 및 광 픽업 부품 제조 업체입니다. XINC입니다. 클린룸 및 파티션 시공, 전자 부품 사업 영위 업체입니다.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2차 전지 관련 전자 석탈 철기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마스이 전기 편입 관련 주에는 에코프로, 한미 반도체, 하나 오션, JYP가 있습니다. 에코프로입니다. 2차 전지 양극활 물질 및 온실가스 제거 시스템 전문 업체입니다. 한미 반도체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하나 오션입니다. 각종 선박의 건조, 수리 및 플랜트 건설 업체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마리화나 관련 주에는 BL팜텍, 화해약품 LGC, NFC, 우이바이오, 세토피아가 있습니다. BL팜텍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등 도매업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화해약품입니다. 위약품의 원료 등의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LGC입니다. 유전체 분석 전문 기업입니다. NFC입니다. 화장품 제조 및 유통업체입니다. 우리바이오입니다. FPCB 부품 및 LED 모듈 제조업체입니다. 세토피아입니다. 기업용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입니다. 웹툰 관련 주에는 미스터블루, DNC 미디어, NHN 플리터, YES24, 대형 미디어가 있습니다. 미스터블루입니다. 만화 전문 플랫폼 기업입니다. DNC 미디어입니다. 종합장르 문학 출판 및 전자책 출판 업체입니다. NHN입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사업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플리토입니다.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 업체입니다. YES24입니다. 업계 선두권의 인터넷 서점입니다. 대형 미디어입니다.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 전개하는 기업입니다. 우크라 재건 관련 주에는 삼부토건, 인디에프, 우림 PTS, SY, BYD, 서암기계공업이 있습니다. 삼부토건입니다. 국내외 토목, 건축, 주택사업 관련 업체입니다. 인디에프입니다. 조이너스, 테이트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의류업체입니다. 우림 PTS입니다. 산업용 감속기 및 트랜스미션 제작업체입니다. SY입니다.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제조 및 판매업체입니다. BYD입니다. 화장품 제조 및 유통업체입니다. 서암기계공업입니다. 정밀기계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XR 관련주에는 이노시뮬레이션, 선익시스템, 유프렉스, 나무가, 아진엑스텍, 4x4가 있습니다. 이노시뮬레이션입니다. 확장현실 솔루션 전문기업입니다. 선익시스템입니다. OLED 디스플레이용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뉴프렉스입니다. 연성회로 기판 제조업체입니다. 나무가입니다. 카메라 모듈 생산업체입니다. 아진엑스텍입니다. 모션제어 국내 1위 업체입니다. 4x4입니다. 고화질 실감형 콘텐츠 제작업체입니다. 가상화폐 관련주에는 SCI 평가정보, 다날, 우리기술투자, 한화투자증권이 있습니다. SCI 평가정보입니다. 종합신용평가업체에서 신용평가업 분리한 기업입니다. 다날입니다. 모바일 및 유무선 결제 서비스 업체입니다.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벤처 투자와 인수, 합병 등 신기술 금융사업 주력 업체입니다. 한화투자증권입니다. 한화그룹 계열의 증권사입니다. 후쿠시마 해고염수 관련주에는 인상가, 샘표식품, 위니푸드, 신송홀딩스, 보라티알이 있습니다. 인상가입니다. 주겸 및 주겸응용식품 전문 제조 유통업체입니다. 샘표식품입니다. 국내 상위의 장류 생산 전문 식품기업입니다. 윈니푸드입니다. 홍콩 지주회사로 육가공식품 생산기업입니다. 신송홀딩스입니다. 신송식품, 신송산업 등을 자회사로 보유한 순수 지주회사입니다.
보라티알입니다. 식자재 수입 및 유통업체입니다. 모듈러 주택 관련주에는 SY, 덕신하우징, GS건설, 다스코, DLENC, 범양건영이 있습니다. SY입니다.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제조 및 판매업체입니다. 덕신하우징입니다. 건축용 데크 플레이트 제조 및 판매업체입니다. GS건설입니다. 건축주택 부문, 신사업 부문, 플랜트 부문, 인프라 부문, 메코사업 부문, 영위업체입니다. 다스코입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및 건축바닥재 제조업체입니다. DLENC입니다. 대림산업의 건설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범양건영입니다. 중견건설업체입니다. 농기계 관련주에는 대동, 대동기어, 우림 PTS, 대동금속, TYM, 아세아텍이 있습니다. 대동입니다. 국내 1위 농업용기계 생산 전문업체입니다. 대동기어입니다. 기어 및 동력 전달 장치용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우림 PTS입니다. 산업용 감속기 및 트랜스미션 제작업체입니다. 대동금속입니다. 주물제품 생산업체입니다. TYM입니다. 트랙터 등 농업계 기계 및 연초용 필터 제조업체입니다. 아세아텍입니다. 종합형 농업기계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석유 관련주에는 LG화학, SK이노베이션, S오일,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효성화학이 있습니다. LG화학입니다. 석유화학 제품 및 전자소재 전문기업입니다.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그룹 내 중간 지주사입니다. S오일입니다. 정유, 윤활유, 석유화학 제품 제조 및 판매업체입니다.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그룹 계열의 석유화학 기업입니다. 대한유화입니다. PP 및 ADP 생산 전문업체입니다. 효성화학입니다. 화학 제품 제조 및 판매업체입니다. 공작기계 관련주에는 현대위아, S&T 다이내믹스, 심팩, 3ETHK, 스맥, YG원이 있습니다. 현대위아입니다. 차량 부품, 공작기계 및 산업기계 전문업체입니다. S&T 다이내믹스입니다. 자동차 동력장치 및 공작기계, 방위산업 제품 전문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심팩입니다. 중대형 프레스 제조업체입니다. 3ETHK입니다. LM 시스템 및 메카트로 시스템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스맥입니다. 공작기계, 산업용 로봇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입니다. YG1입니다. 절삭공구의 제조, 판매 및 수출업체입니다. LG마그나 관련주에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현우산업, LG테크, 캐스텍코리아가 있습니다. LG전자입니다. 글로벌 가전 및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입니다. LG디스플레이입니다. 글로벌 TFT LCD 제조기업입니다. LG이노텍입니다. LG전자 계열의 종합전자부품 제조기업입니다. 현우산업입니다. 산업용 PCB 제조업체입니다. LG테크입니다. 자동차, 차체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캐스텍 코리아입니다. 자동차, 전자제품용 주물제품 제조업체입니다. 철강 관련주에는 사마 알미늄, 신스틸, PCC스틸, 영흥, 화인베스틸, NI스틸이 있습니다. 사마 알미늄입니다. 알루미늄, 가공제품 생산업체입니다. 신스틸입니다. 가전, 자동차 분야의 철강 제조 및 유통기업입니다. TCC스틸입니다. 전기 주석 강판 등의 제조 및 판매업체입니다. 영흥입니다. 선재, 제조 및 판매업체입니다. 화인베스틸입니다. 조선용 형광 제조업체입니다. NI스틸입니다. 철강재 제조 및 판매업체입니다. 실리콘음 극재 관련주에는 액트로, SKC, 대주전자재료, 포스코홀딩스, 이녹스, 일진전기가 있습니다. 액트로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부품 전문업체입니다. SKC입니다. SK그룹사의 포드 및 폐필름 제조업체입니다.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전자부품 소재 및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입니다.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철강재 제조 및 유통업체입니다. 이녹스입니다. FPCB 소재 및 반도체 패키지 재료 생산업체입니다. 일진전기입니다. 전선 및 전력시스템 제조업체입니다. 카메라 관련주에는 옵트론텍, 캠시스,
해성옵틱스, 파워로직스, 세코닉스,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옵트론텍입니다. 카메라 모듈용 IR 필터 제조업체입니다. 캠시스입니다. 휴대폰 카메라 모듈 제조업체입니다. 해성옵틱스입니다. 모바일용 렌즈 모듈 및 카메라 모듈 등 광학부품 제조업체입니다. 파워로직스입니다. 2차 전지용 보호회로 카메라 모듈 전문 제조기업입니다. 세코닉스입니다. 카메라 렌즈 및 빔 프로젝터 전문 광학업체입니다. 삼성전기입니다. 삼성그룹 계열의 전자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의료 AI 관련주에는 노을, 루닛, 뷰노, 솔트록스, 김노이드, 레오팩트가 있습니다. 노을입니다. 의료용 융복합 체외진단 제조업체입니다. 루닛입니다. AI 기반 암진단 및 치료 플랫폼 개발 기업입니다. 뷰노입니다. 딥러닝 기술 기반의 의료진 진단 행위 보조, 예측, 솔루션 개발 기업입니다. 솔트록스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 전문 기업입니다. 딥노이드입니다. 의료 분야 인공지능 전문 기업입니다. 네오팩트입니다. 재활 컨텐츠 및 의료기기 등을 연구개발, 생산, 판매업체입니다. 한동훈 관련주에는 디지캡 태양금속, 극동유화, 금비, 부방, 오리콤이 있습니다. 디지캡입니다. 콘텐츠 보안 및 방송 서비스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태양금속입니다. 자동차용 냉간 단조 볼트류 제조업체입니다. 극동유화입니다. 윤활유 제조 및 LPG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금비입니다. 유리병 제조 및 화장품 유통업체입니다. 부방입니다. 전기밥솥 등 생활가전 제조기업의 지주사입니다. 오리콤입니다. 두산그룹 계열의 광고 및 매거진 제작업체입니다. PCB 관련주에는 태성, 이수페타시스, BH, 시노펙스, 삼성전기, LG이노텍이 있습니다. 태성입니다. 인쇄회로 기판, 자동화 설비 전문기업입니다.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초고다층 PCB 제조업체입니다. BH입니다. 전자부품 연성 인쇄회로 기판 제조기업입니다. 시노펙스입니다. 터치스크린 및 휴대폰 부품 제조, 수처리 전문기업입니다. 삼성전기입니다. 삼성그룹 계열의 전자부품 제조업체입니다. LG이노텍입니다. LG전자 계열의 종합전자부품 제조기업입니다. 위꼬비 관련주에는 일동제약, 펩트론, 올릭스, 라파스, 인벤티지렛, 동아ST가 있습니다. 일동제약입니다. 의약품 제조업 영위업체입니다. 펩트론입니다. 펩타이드 의약품 전문 바이오 업체입니다. 올릭스입니다. RNA 간섭 플랫폼 기술 보유 기업입니다. 라파스입니다. 미용, 의료 패치의 연구 개발, 제조, 판매 사업체입니다. 인벤티지랩입니다. 약물 전달 기술 플랫폼 기업입니다. 동아ST입니다. 동아제약에서 기업 분할로 상장된 제약회사입니다. 은행 관련주에는 J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이 있습니다. JB금융지주입니다. 전북은행, 광주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사입니다.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하나은행 등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입니다. KB금융입니다. KB국민은행 등을 보유한 금융지주사입니다.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은행 등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입니다. 우리금융지주입니다. 금융업 영위하거나 밀접한 관련 있는 종속기업 지배하는 기업입니다. 기업은행입니다. 정부기업이 출자한 중소기업 지원 전문은행입니다. 네옴시티 관련주에는 유니트론텍, 히림, 미코바이오메드, 도아엔지니어링, 인디에프, 세우글로벌이 있습니다. 유니트론텍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체입니다. 히림입니다. 건축 설계 및 CM 감리 전문업체입니다. 미코바이오메드입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및 진단시 약류, 진단 스트립 제조업체입니다. 도아 엔지니어링입니다. 종합 엔지니어링 전문업체입니다. 인디에프입니다. 조이너스, 테이트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의류업체입니다. 세우 글로벌입니다. 플라스틱 전문 판매회사입니다. 농업 관련주에는 대동기어, 포메탈, PYM, 동방아그로, 조비, 한탑이 있습니다. 대동기어입니다. 기어 및 동력 전달 장치용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포메탈입니다. 단주 종합 정밀기계 부품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TYN입니다. 트랙터 등 농업계 기계 및 연초용 필터 제조업체입니다. 동방아그로입니다. 농약 및 비료 제조기업입니다. 조비입니다. 비료 제조 및 판매를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한탑입니다. 제분사업과 배합 사료사업 영위업체입니다. 요소수 관련주에는 유니온 머티리얼, 동방아그로, 조비, 나노, 에코앤드림, 유니온이 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페라이트, 자석 생산업체입니다. 동방아그로입니다. 농약 및 비료 제조기업입니다. 조비입니다. 비료 제조 및 판매를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나노입니다. 질소 산화물 제거용 탈질 촉매제 제조업체입니다. 에코앤드림입니다. 매연저 감장치 및 유해물질 제거 촉매 OEM 업체입니다. 유니온입니다. 특수시멘트 및 귀금속 사업 영위 업체입니다. 비료 관련주에는 조비, 남해화학, 효성OMB, 카프로, KG케미칼, 경농이 있습니다. 조비입니다. 비료 제조 및 판매를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남해화학입니다. 비료화학 제품 및 유류 제품 사업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효성OMB입니다. 업계 상위권 유기질 비료 생산 및 판매업체입니다. 카프로입니다. 카프로락탐 및 이완비료 제조업체입니다. KG케미칼입니다. 다각화된 사업을 영위하는 지배기업입니다. 경농입니다. 작물보호제 제조 전문업체입니다. 원격 의료 관련주에는 비스토스, 유비케어, 솔트록스, 비트컴퓨터, 소프트센, 이지케어텍이 있습니다. 비스토스입니다. 생체신호, 의료기기 전문기업입니다. 유비케어입니다. EMR 등 종합 IT 의료 및 헬스케어 솔루션 제공업체입니다. 솔트록스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 전문기업입니다. 비트컴퓨터입니다. 의료정보 및 유헬스케어 등 솔루션 제공기업입니다. 소프트센입니다. IT 서비스 및 솔루션 개발, 공급 사업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이지케어텍입니다. 병원 정보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헬스케어 IT 전문기업입니다. 아연 관련주에는 한창산업, 한국주강, 고려아연, 이구산업, 영풍, 한일화학이 있습니다. 한창산업입니다.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체입니다. 한국주강입니다. 대형주강, 주물업체입니다. 고려아연입니다. 아연, 금, 은 등의 비철금속 제련 및 판매기업입니다. 이구산업입니다. 동가공제품 제조업체입니다. 영풍입니다. 비철금속 제련업체입니다. 한일화학입니다. 아연화 제품 제조기업입니다. 철도 관련주에는 하이스틸, 중앙B&M, 휴스틸, 삼현철강, 포스코홀딩스, DL이 있습니다. 하이스틸입니다. 강관 제조기업입니다. 중앙B&M입니다. 통신기기, 건축자재 제조기업입니다. 휴스틸입니다. 강관 전문기업입니다. 삼현철강입니다. 포스코의 열연제품 판매 대리점입니다.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철강제, 제조 및 유통업체입니다. DL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건설 및 석유화학 업체입니다. 희토류 관련주에는 유니온, 해인, 현대비엔지스틸, 세토피아, 동국RNS, 대원화성이 있습니다. 유니온입니다. 특수시멘트 및 귀금속 사업 영위업체입니다. 해인입니다. 건설 중장비, 엔진 발전기 등 수입 판매업체입니다. 현대비엔지스틸입니다.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제조 및 유통업체입니다. 세토피아입니다. 기업용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입니다. 동국RNS입니다. 내화물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대원화성입니다. 벽지 및 합성피혁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탄소중립 관련주에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HN, TKG 휴캠스, 태경 BK가 있습니다. 에코프로입니다. 2차전지 양극활물질 및 온실가스 제거 시스템 전문업체입니다. 에코프로 HN입니다. 대기오염 방지 및 사후처리 분야 기업입니다. TKG 휴캠스입니다. 권태구, MNB 등 정밀화학 제조업체입니다. 태경 BK입니다. 석회제품 제조업 및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영위업체입니다. 전력설비 관련주에는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 중공업, 서전 기전, LS 일렉트릭, 재룡 전기, 일진 전기가 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현대그룹의 중전기기 전문업체입니다. 효성 중공업입니다. 중전기기 및 건설 전문업체입니다. 서전 기전입니다. 수배 전반 및 제어반 제조업체입니다. LS 일렉트릭입니다. 전력 시스템 및 자동화기기 전문기업입니다. 재룡 전기입니다. 중전기기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일진 전기입니다. 전선 및 전력 시스템 제조업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에는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텔레칩스, 레이저셀, 칩스 엔미디어, 가온칩스가 있습니다. 한미반도체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후공정 장비업체입니다.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초고다층 PCB 제조업체입니다. 텔레칩스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및 제조 전문업체입니다. 레이저셀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후공정 장비 개발업체입니다. 칩스 엔미디어입니다. 반도체 설계 자산 전문업체입니다. 가온칩스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입니다. 자율주행 관련주에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우리로, 퓨런티어, 라닉스, DY, 넥스트칩이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내비게이션 및 블랙박스 제조업체입니다. 우리로입니다. 광분배기 전문기업입니다. 퓨런티어입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 자동화 장비 전문기업입니다. 라닉스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칩 설계 개발 기업입니다. DY입니다. 자동차 부품 및 유압기기, 산업기계 지주회사입니다. 넥스트칩입니다.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제조업체입니다. 주류 관련주에는 하이트진로, 한국알콜, 우합, 풍국추정, 국순당, 보혜양조가 있습니다. 하이트진로입니다. 하이트진로그룹 계열의 지주회사입니다. 한국알콜입니다. 화학제품 및 주정의 제조, 판매업체입니다. 무학입니다. 소주, 막걸리, 매실주 등을 제조, 판매하는 종합주류업체입니다. 풍국주정입니다. 대구지역 주정 제조 및 판매업체입니다. 국순당입니다. 대구지역 주정 제조 및 판매업체입니다. 보혜양주입니다. 광주, 전남지역을 주요 시장으로 하는 주류 제조업체입니다. 줄기세포 관련주에는 네이처셀, 코아스템 캐몬, 강스템 바이오텍, 메디포스트, 젠벡스, 큐로컴이 있습니다. 네이처셀입니다. 식품사업 및 줄기세포사업 영위업체입니다. 코아스템 캐몬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전문업체입니다. 강스템 바이오텍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전문업체입니다. 메디포스트입니다. 줄기세포 전문기업입니다. 젠벡스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오염제어용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큐로컴입니다. 금융 IT 서비스 및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판매업체입니다. UAM 관련주에는 엑서지 21, 메커스, 빅텍, 대한항공, 파이버프로, 세트랙 아이가 있습니다. 엑서지 21입니다. 합성원료 의약품 개발, 제조 및 판매업체입니다. 메커스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전문업체입니다. 빅텍입니다. 방산용 전자전 시스템 및 전원 공급기 생산업체입니다. 대한항공입니다. 국내 1위의 항공운송기업입니다. 파이버프로입니다. 광계측 광센서 솔루션 전문기업입니다. 세트랙 아이입니다. 위성 시스템 개발 및 관련 서비스 사업 영위업체입니다. 탄소 섬유 관련주에는 일지테크, 상부, 아진산업, 탑엔지니어링, 호우롱 플라스틱, 효성이 있습니다. 일지테크입니다. 자동차 차체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상부입니다. 디스플레이용 광학 필름 및 차량 건축용 윈도우 필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아진산업입니다. 자동차의 차체용 부품 생산업체입니다. 탑엔지니어링입니다. 반도체 및 LCD, LED, OLED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제조 가공 및 판매업 영위업체입니다. 효성입니다. 효성그룹의 지주사업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태양광 관련주에는 대명에너지, 파루, 한화, 성우전자,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S에너지가 있습니다. 대명에너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투자 및 건설 사업입니다.
파루입니다. 대체에너지 제품 전문 기업입니다. 한화입니다. 한화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성우전자입니다. 전자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체입니다.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체입니다. S에너지입니다. 태양전지 및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제조, 판매 기업입니다. 통신장비 관련주에는 머큐리, 에이스테크, KMW, 오이솔루션, 와이어블, 솔리드가 있습니다. 머큐리입니다. 네트워크 기기 전문업체입니다. 에이스테크입니다. RF 부품, 기지 고관테나 등 통신장비 제조업체입니다. KMW입니다. 이동통신, 기지국, 핵심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오이솔루션입니다. 광트랜시버, 제조 및 판매업체입니다. 와이어블입니다. 공용무선 기지국 전문업체입니다. 솔리드입니다. 무선 통신 관련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SOC 관련주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BL, HDC 현대산업개발, HLDNI가 있습니다. 삼성물산입니다. 국내 최대의 종합상사입니다. 현대건설입니다. 국내 대표 종합건설업체입니다. 대우건설입니다. 건축, 주택, 도심재생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DL입니다. 건축, 토목, 플랜트 등의 건설사업 영위업체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건설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HLDNI입니다. 국내외 토목공사, 건축공사, 주택건설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농산물 관련주에는 삼양사, 대상홀딩스, 팜스토리, 조비, 보라티알, 서울식품이 있습니다. 삼양사입니다. 설탕 및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조업체입니다. 대상홀딩스입니다. 대상그룹의 순수 지주회사입니다. 팜스토리입니다. 양돈 및 양계 배합사료 생산 전문기업입니다. 조비입니다. 비료 제조 및 판매를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보라티알입니다. 식자재 수입 및 유통업체입니다. 서울식품입니다. 냉동생지류, 빵가루 등 제빵 전문업체입니다. 밥솥 관련주에는 윌링스, PM풍년, 어보브 반도체, 신일전자, 코코홀딩스가 있습니다. 윌링스입니다. 태양광 인버터 전문업체입니다. PM풍년입니다. 압력솥, 냄비류 및 프라이팬 등 주방용품 제조업체입니다. 어보브 반도체입니다. 가전용 비메모리 반도체 개발 전문업체입니다. 신일전자입니다. 선풍기 등 소형 가전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쿠쿠홀딩스입니다. 가전 및 렌탈 사업의 지주회사입니다.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주식 종목 추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합니다. 콕스톡에서 VIP 패키지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콕스톡의 시가 매매, 장중 매매, 종가 매매 추천 서비스를 한 번에 매일 세 번의 추천을 받아보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한결같은 고민, 종목 선택의 어려움, 시간적인 여유 부족, 답은 콕스톡에 있습니다. 콕스톡의 추천 결과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VIP 패키지 서비스는 1년에 99만원입니다. VIP 패키지 서비스의 3가지 혜택도 이용해보세요. VIP 패키지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드립니다. 회원 가입 후 VIP 패키지 서비스 신청, 무통장 입금 후 서비스 시작, 간편 가입으로 더 쉽고 빠르게 언제든 문의주세요. 주식 종목 추천은 콕스톡. 어서 콕스톡을 검색해 VIP 패키지를 만나보세요.